와이셔츠를 프로 해친 거. 됐어. 바로 밥솥 때문입니다. 해변을 멋있게 뛰어오는 근육질 남자의 예측 불허 반전은 어머, 가발 광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확장되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에 가장 좋은 매체가 또 몸이기도 합니다. 몸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남자 스타들의 몸 관리도 매력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는 요즘 꾸준한 자기 관리는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체력을 다지는 탄탄한 근육의 주인공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기성에는 연기로 두 번을 받아온 중견 배우 임혁씨입니다. 얼마 전 안방극장에서 멋진 근육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운동하는 모습만 보면 이분이 60대라는 사실 믿기지 않네요. 그러게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바른 정신하고 또 건강한 몸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영 씨부터 다 진짜 열심히 오시네요. 그렇게 좋아요? 이게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제 몸도 장난 아닌데 막. 맞아요. 예. 화면과 같지 않은 몸은 잘 감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네, 자 이 여름 가장 바쁘고 행복한 그녀 이보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비하인드 스토리 결말 물어봤는데요. 얼굴이 뭐 제 얼굴의 4분의 1 크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이건 솔직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밤 데이트의 주인공 이보영 씨입니다. 안방 대세녀, 방부제 미모, 8세초 배우, 완파녀. 요즘 그녀를 수식하는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너목들에서 진지함과 코믹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보영 씨. 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네. 최근에 거의 반대인 것 같아요. 한 시간 지나서. 드라마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메이크업이랑 페디큐어. 그리고 머리 트리트먼트. 여기 뿌리 염색 이런 거. 손톱이 너무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렇고 아주 시차별 새벽에 가다 보니까 내게 할 사람이 없고. 자 오늘 드디어 제가 이보영 씨를 만나게 됐네요. 바로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이보영 씨! 안녕하세요 이보영 씨.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속마음으로 혹시 어머야 아까부터 이 큰 사람은 누구지 생각하셨죠? 네. 아, 맞아요? 네. 저 봐, 내가 읽었다니까. 저도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저쪽에 앉아주셨습니다. 요즘 이보영 씨 마음 듣고 싶은 남성 팬들 많으시죠? 본격적인 이보영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이제 많은 사랑에 정말 힘입어서 네. 2회 연장. 엔딩 혹시 알고 계세요 벌써? 대본이 아직 안, 오늘 전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솔직히 너무 저도 궁금해 죽겠는데 작가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드로 끝나거나 그러면 조금 여운이 좀 길게 안,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다 행복하게 끝나야지 되게 이렇게 따뜻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목들 이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인 사람들은 밤중에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이 있다. 있죠, 있죠. 임중국 씨 때문에. 염장 씨. 아, 무서워서. 아, 그럼요. 임중국 씨의 섬뜩한 표정과 아니네요. 대사 때문이 아니라 외로운 슬로우를 더 외롭게 만드는 꿀같이 달콤한 장면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승질이 나요. 달달하고 조금 설레는 게 시청자들한테 잘 전달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해요.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 그래서 이보영 씨가 이종석 씨와의 키스씬을 앞두고 내린 특단의 조치가 있다는데요. 솔직히 한 몇 시간 전부터는 담배 금지령 이런 거 내려놓기는 했었어요. 아 진짜? 나가면 안 되죠? 그러게 이종석 씨 팬들을 위해서. 아, 팬들도 아마 알걸요? 누나랑 찍기 한 3시간 전부터 피지 말아라고 이렇게 금지령을 내려놓긴 했었어요. 아, 이보영 씨가 보시기에 이 드라마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베스트 명장면. 2회에서 갑자기 확 꽂혔던 게 수아가 제 마음을 읽고 혜성의 마음을 읽고 동시에 말을 하는 장면. 그렇게 노려보면 없던 증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우와. 한다니?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서워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시청자들이 호기심 되게 열게 좋았던 것 같고요.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증거야. 진짜 이보영의 마음을 읽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보영 씨의 프로필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정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168에 이제 48kg. 네. 제가 68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작다는 얘기를 실제로 보고도 작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우리 PD가 제가 봤을 때 신장 168cm의 한방 PD가 전격 투입됐습니다. 야, 살신성이 나셨네요. 잠깐만.